어려운 시장 상황 지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혹시나 실기하실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같이 지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지수 하단에 대한 섣부른 판단을 하지 말자라는 쪽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어마어마하게 큰 실기를 하실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들 한 가지 한 가지씩 상황별로 같이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심리 방향성 그리고 대응 방안 그리고 앞으로의 시장 전개 방향성 어떤 부분에 주목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놓고 한 가지 한 가지씩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투자 심리의 방향성 생각을 좀 해봅니다. 지금 현재 지수 하락의 배경이 무엇인가? 단기적일 것인가? 중장기적으로 확대될 것인가의 그 가능성. 일단 그 가능성 판단하기에 앞서서 지금 현재의 상황,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만 되었는가라는 부분을 생각해야만 앞으로 지수의 반등 가능성, 그리고 지수의 방향성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가장 근거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지수 하락의 배경 부분, G2 리스크입니다. 미국에서의 출구 전략 부분, 그리고 중국에서의 신용 경색 부분. 이 두 가지가 해소가 안 되는 이상은 지금 현재 불확실성이 계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쪽에 무게를 두는 것이 맞다라는 그런 생각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 잘못하다가 지금 현재 상황이 지수 하락의 배경을 짚어보지 않은 상황에서 이 배경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추세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그런 기대감 부분 잘못하다가는 낭패를 부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 아무래도 이렇죠. 유동성에 대한 심리 이에 따른 등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등락은 계속되지만 방향성은 유동성의 축소 쪽으로 모아지고 있다는 것. 다시금 유동성의 확장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기업들의 실적 개선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이상 지금 현재 하락 추세를 막아내거나 하락 추세가 반등, 상승 추세로 전환하기에는 다소간 좀 어려운 국면이다라는 부분 꼭 인지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요. 오늘 오전에 있었던 반등, 그리고 내일도 오전에 혹시 반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절대적으로 기술적인 측면으로 제안을 해두시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부분들 변동성 확대 구간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나는 주식 투자를 매우 잘한다. 따라서 이번 변동성을 나는 먹고 싶다. 이 부분 하지 마시라는 말씀 저는 오히려 드리고 싶습니다. 변동성을 먹거나 변동성을 추구하거나 변동성에서 수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현물 투자자들이 아닙니다. 옵션 투자자들만이 변동성 장에서 실질적으로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기본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것. 변동성, 낙폭하락 관련된 어떤 그 매수, 오늘 같은 상황 그대로 또 전개됩니다. 오늘 반등 나와서 아침에 추격 매수 하셨을 분은 계실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이내 하락하게 되면서 다시금 손실 구간이 더 커질 가능성 있다라는 것. 계속 이런 상황의 반복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생각을 해본다면요. 일단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이 안정되어야 되는 것이 일단 급선무다라는 것. 시장 안정 확인 후에 대응하는 것 절대 늦지 않습니다. 안정 확인을 먼저 하신 후에 매수를 하셔도 늦지 않다라는 것 생각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안정화의 조건에 무엇이 있겠느냐. 외국인의 매도가 좀 잠잠해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죠. 금리 시장과 환율 시장이 안정돼야만 할 텐데 일단 다소간 정부의 개입 의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다소간 환율은 차츰차츰 안정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 시장의 변동성이 아직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장 중요한 핵심 변수, 핵심 힌트 여러분 금리가 안정되어야 될 것이다. 채권 시장의 안정이 우선되어야 될 것이다. 채권 시장의 변화 부분을
우리 주식시장의 안정화 정도의 척도로 삼으셔야 되겠다라는 그런 조언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 현재 적정 주가의 판단, 밸류에이션 지금 싸다, 그렇기 때문에 사야만 한다, 매수해도 된다, 이런 의견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 생각은 다릅니다. 밸류에이션의 판단, 적정 주가 판단 철저하게 보류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밸류에이션에 대한 어떤 접근 전략이 유효한 시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세 가지를 염두에 두시고 지금 현재 시장을 접근을 하셔야 되겠는데, 세 가지. 첫 번째, 관망입니다. 두 번째, 기다리셔야 되겠고요. 그 기다리는 과정 속에서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관망, 기다림, 준비. 이 세 가지가 지금 현재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가장 필요한 전략 중에 하나다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밸류에이션, 적정 주가 판단 보류하라는 말씀드렸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이유, 가격에 대한 성립 조건은요, 심리에 의해서 크게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항상 EPS를 근거로 해서 PER을 몇 배를 줄 것이냐, 그리고 자산을 중심으로 해서 자산 대비 몇 배의 적정 주가를 줄 것이냐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멀티플은요, 항상 그때의 투자 심리에 따라서 매우 크게 변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심리 상황 꼭 챙기셔야 되겠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렇습니다. 시장의 안정이 우선화되어야 되겠고, 그 이후에 종목 차별화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제 생각에 준비라는 부분은요, 종목 차별화를 어떤 부분에서 종목 차별화가 나타날 것인가, 이 부분을 기다리셨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하셨다가 그때 안정화가 된 이후에 그 부분을 차별화, 슬림화를 기준으로 해서 시장 대응을 하셔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당분간 매수 철저하게 보류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큰 그림에서의 자세한 얘기들요, 오늘 한국투자증권 아이미온스타의 김영철 팀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자세한 얘기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